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대통령실에 힘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힘이 없고 김건희 여사도 힘이 없어요. 진짜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좀 세 보이긴 하잖아요. 지금. 아니 겉으로 그렇게 하지만 네. 실제로 먹히지 않아요. 정부에도 먹히지 않고 지금 당에도 제가 다선 중진 의원 한 사람은 국회의원들한테 안 먹히고 안 먹히죠. 덥지 않죠. 지금은 레임덕이 왔다. 레임덕 이미 왔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네. 본인이 이제 4년 동안 임기를 보장받았잖아요. 국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아요. 다만 남아 있는 문제는. 저 이대로 가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독주체제에 자기 대권은 이재명이다라고 돼 있으니 여기에 대한 반발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윤심에 따라갈까 말까이지 윤심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누구를 밀어야 한다고 먹힐 가능성이 없어요. 그게 한동훈은 이미 계산이 서 있고요. 네. 그리고 나경원 후보 쪽으로 만약 윤 대통령이 한번 밀었다고 하면 그래도 해볼 만했을 거예요. 근데 나경원을 대통령이 믿지 못하잖아요. 결국 자기 그냥 기대 들고 뛰쳐나갈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결국 원희룡을 어쩔 수 없이 냈는데 야 이거 밀어줄 수 있어 없어 그래 당내 물어보세요 국회의원들한테 야 그러면 이제 원희룡으로 당 대표되면 생길 콩고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이미 4년 보장됐고 다음 지방선거 때 원희룡이 진짜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해줄 것 같아요 그분이 모르죠. 그분 도지사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모르죠 정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걸 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원희룡으로 모아줄 만한 모멘텀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석열 대통령 힘이 없어요. 안 받아들여요. 이게 TK에도 비슷하게 나타나요. TK 정서나 성향에 맞는 사람이 원희룡일 수 있습니까? 개혁소장파 출신? 이죠 안 맞잖아요. 윤상현 의원이 수도권 출신인데 수도권에서 잘 안 먹히는 이유가 뭐예요? 비슷한 이런 이미지가 오버랩되니까 원희룡은 경쟁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못하고 대통령의 말은 먹히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5,500원에서 5만 원 다시 가겠습니다. 어머나, 점점 커지네 판이. 한동훈으로 사는 생각. 아니 근데 네. 그 아직은 그래도 이미지 정치고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가 주는 어떤 무거움 같은 게 있잖아요. 있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세요. 지금 그 처음에는 우리 예쁜 나경원 의원 밀었어요.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원희룡, 난 원희룡이라는 그분의 캐릭터가 좀 너무 재밌어. 왜냐하면 나경원 씨한테 가가지고, 어우, 저는 이번에 안 나가요. 안 나간다 그러죠. 저 성지순례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같이 윤상현 의원, 인천에 같이 있는 분이니까. 같이 출마했죠, 거기 지역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한테도 가가지고, 아니, 제가 돕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뿅 나 친윤이야 그러고 나오셨잖아. 그러니까 이분의 캐릭터가 엄청 재미가 있다.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갑자기 마음을 바꿨을까? 자발적인 선택이었을까?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미아노님 말씀에 굉장히 좀 뼈가 있다고 보는 게 이 원희룡 후보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 굉장히 여우 같은 사람이고 본인 계산 끝났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막 안 나간다 이랬다가 지금 뒤통수를 사실상 치고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미 약속받고 나왔다라는 거고 원론적으로 하면 우리 정기한 대표님 말씀이 맞아요. 대통령이 임기도 짧고 힘도 빠졌고 줄 것도 없는데 지금 보수의 정서는 제가 이해하는 바는 뭐냐면은 네. 뭘 받아먹고 안 받아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지금 밀리면 우리 다 죽는다라는 이 탄핵 트라우마가 지금 전반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서 국회의원들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밑바닥 정서는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한동훈 아니야 라고 그냥 탄탁치는 않아도 아유 이거 안 사면 어떡하겠어 라고 바라보고 있는 단계인데 네. 지금 이렇게 되면요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처음 나와서 첫 일성이 특검하자거든요. 근데 이게 보수 지지자들에게는 어떻게 작용이 되냐면 네. 야 이거 또 제2의 박근혜 만들겠다라는 또 철부지가 날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야 이거 한동훈 가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위험하다. 불안하다. 이러면서 일단은 이 윤석열 정권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 체제가 온다. 이 불안감 때문에 있죠. 지금 보수가 오히려 한동훈에 대한 리스크를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원희룡을 밀어서 이번에 시간을 더 벌고 이 탄핵을 저지하는 게 훨씬 더 급하다. 급한 불부터 끄자. 지금 이런 밑바닥 민심도 조금 있더라고요. 난 지금 신인규 변호사가 원희룡 전 장관을 만났었나 이런 느낌도 있는 건데 아 만난 적은 없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원희룡 전 장관의 일성이 뭐냐면 이러다 우리 다 죽어. 네. 아, 그건 진심이에요. 지금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죽어.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조직적인 당원을 데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의원이에요? 다 의원들마다 이제 자기 지역의 당원들은 데리고 있는데 일단 되죠, 영남 기득권. 그러니까 TK, PK, 강원도가 이제 다 그 조직표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물론 한동훈
후보가 총선 공천을 했기 때문에 부산에도 자기 사람을 지금 국회의원으로 심어놓은 건 맞는데 제 이야기는 한동훈 후보가 꽂은 후보들은 국회의원 당선은 됐지만 초짜고 어리버리거든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이 전통적 당원들, 소위 말하는 그 TK 영남 PK 쪽에 원외 당협위원장이들, 그러니까 바깥에서 활동하는 분들이더라도 이 당원들과 유대와 밀착 관계가 많이 형성된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 조직표가 전통적 표가 저는 한동훈에게 안 가고 원희룡에게 지금 붙고 있다. 이게 감지되고 실제로 있습니다. 국힘 당원들이 네. 중성도가 높은 TK 뭐 PK 당원들이. 김건희 여사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윤 정부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는 떼내서 어떤 식으로든 사법 처리가 되더라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떨어뜨려야 우리가 산다 만다. 그 이거를 이제 뭐 이혼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니 뭐 실제로 아이디어로 이혼이 나온 적이 있었죠. 양재동에 가야 됩니다. 될 일이 아니고 실제로 아. 이혼을 해야 된다는 아이디어가 아, 진지하게 진지하게 집권 초기에 나왔죠. 그 이야기는 뭐 대통령실 주변에서 많이 나왔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지 않으면 윤 정권 전체가 망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로 당심이 당원들이 자 김건희 여사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질문했을 때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 보호해야 됩니다. 탄핵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느슨해졌다고 생각하고요. 김 여사 문제만 딱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김 여사 문제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 뭐 감찰관실 만들고 네. 부속실 네. 만들고 네. 이렇게 하는 쪽으로 쭉. 자 그래서 두고 봐야 하는데 한동훈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미 당원들한테 물어보면 대통령이 어떤 뜻을 하고 있는지 원희룡으로 간다, 나경원으로 간다 돼 있잖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훈련이 많이 돼 있습니까? 근데 왜 여론조사상 반영이 안 돼요? 여론조사는 누구 나와요? 한동훈. 아니, 한동훈이 압도적으로 1위가 나오는데 아, 당원들한테 어대한이. 물어봐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어대한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 당신이 용산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느슨해져 있고 국회의원들한테 부탁해서 야 밀어 이렇게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움직이지 않고요. 당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탄핵으로 가기 때문에 위험해서 우리가 그냥 지레짐작으로 윤석열 보호하자 그래서 원희룡이다 이렇게 가는 걸로는 제가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 이런 이제 감이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이미 민주당도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힘 당대표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전체적으로 최상민 특검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시나리오를 이렇게 쭉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 결과는 언제 나오죠? 7월 말에 나오나? 7월 23일 날 나오죠. 그때 만약 지면 5만 5천 원, 5만 원, 500원 드리면 되고 지면 제가 그날 그 만약 지면 네. 그 옆에 있는 고깃집 가겠습니다. 아, 예, 예. 만약에 지면 5만 얼마로 5만 원 원치만 먹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제가 낼 테니까 우리 다 같이 가는데 네. 그래서 저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 과 동떨어져 있는 국민의힘 내부의 무슨 당대표 선출이자 이런 게 아니고요. 전국 전체와 매우 민감하게 이렇게 엮여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